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수준도 좋았고 더군다나 신장 면에서도 훨씬 높았었거든요. 그렇죠. 2라운드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득점을 많이 하면서 특히 이제 속공을 통한 득점을 하면서 쉽게 이겼습니다. 확실히 이제 어린 선수들의 경기는 이 성장 차이에 있어서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경기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지금은 이제 중3부 그렇죠? 경기가 네. 있는데 이거는 중학교 3학년들이 나오는 거고 앞선 경기에서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중심이 됐던 경기거든요. 네. 이 경기는 더더욱 이제 신장 차이가 확실히 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은 동부 푸르미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는 것만 모습을 봐서는 조금 더 신체적 우위가 보이네요. 네, 이에 맞상대하는 PEC 선수들의 모습도 잠깐 보였었는데 네. 확실히 중3 선수들은 키가 큰 친구들이 많이 포진해 그렇죠. 있네요. 네. 더군다나 이제 이 선수들은 또 기본기가 조금 더 닦여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농구다운 농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 전국 종별 생활체육 농구대잔치 어제부터 예선전을 거쳐서 많은 팀들이 이 농구대잔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겨울이 되면 이렇게 농구에 대한 인기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오늘도 뭐 NBA에서는 올스타전 전야제가 또 펼쳐지고 있죠. 네, 뭐 덩크슛 콘테스트까지 열리고 네. 네. 내일 이제 본 경기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뭐 내일 이제 일요일 이 미국에서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본 경기가 열리는데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남자 예선 프로 농구도 올스타전을 했는데 특히 이제 남자 농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올스타전을 하면서 아, 네. 네, 굉장히 뭐 관중들도 12,000명 이상 예상외로 많이 또 나오고 그래서 네. 10개 뜨거웠었죠. 기차에서 함께하는 뭐 또 팬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도 네, 그렇죠.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네네. 확실히 이런 다양한 콘텐츠가 이제 농구에 대한 그 인기를 또 끌어올리는데 한몫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지금 현재 뭐 홍천에서 열리고 있는 이 대회는 뭐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대회인데 네. 근데도 예상외로 좀 더 많은 팀들이 참가해서 예, 뜨겁게 경기를 펼치고 있고 네. 확실히 굉장히 네. 많은 팀들이 참가를 해줬는데 유저부의 10개 팀이고 유고부의 네. 또 10개 팀 또 중1부의 10개 팀이 참가를 그렇죠. 했습니다. 네. 아, 오늘 처음으로 중3 4강 첫 번째 경기를 보내드릴 텐데요. PEC의 선발 명단입니다. 윤동현, 고영원, 최연석, 김무성, 김승현이 베스트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동무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정의철, 권순재, 박현우, 송승현, 박세현 선수가 역시 베스트5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전에 선수들 이렇게 사진 찍는 것이 나중에 또 보면 참 재밌겠어요. 네, 국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전에 이제 저렇게 팀별로 해서 네. 단체 사진을 하나씩 찍어놓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되면 좋은 추억으로 또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은 운동을 했었던 기억이 남는데 그때 사진을 좀 남겨둘 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양팀 선수들 경기 전에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팁오프를 위해서 하프라인 부근의 선수들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EC 선수들 같은 경우 경기 전에 보니까 이제 조금 일반 선수들하고 좀 다르게 네. 자유분방한 모습도 보여줬는데 네. 또 농구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팁오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부 푸르미와 PEC 중3 첫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PEC가 공을 가로채고 그대로 두 점 올라갔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경기 초반에 어떤 팀이 경기의 흐름을 좀 가져가느냐가 어린 선수들의 경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런 득점을 조금 해줬다면 조금 네. 더 편하게 갈 수 있었지만 그래도 네. 첫 시도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만큼은 좋은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고들면서 두 점 올려놓으려고 했었지만 동주원부의 공격 실패했습니다. PEC가 천천히 공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프라인 넘어서 오른쪽으로 줬습니다. 다시 한번 탑으로 쪽에서 계속해서 외곽 쪽에서 패스 플레이를 펼쳐 보이고 있는 PEC 안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과정 주심의 히스를 불렸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기 전에 한번 헤이크를 딱 줬는데 그게 속으면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중등부와 유년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반칙이 좀 일반 경기와는 다르게 네, 좀 다르죠. 그렇죠. 저 유저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제 농구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가장 크게 예를 들면 트래블링이 네 발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3점슛 라인 밖에서는 네 발까지 네.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조금 완화돼 있는데 중학교 이제 3학년 이 선수들은 농구를 어느 정도 익힌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네. 규칙들은 일반 농구 규칙과 거의 똑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EC가 공격하는 과정에서 프로미 선수들 계속해서 반칙으로 끊어내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멀리 뒤쪽으로 탑으로 윤동현입니다. 안쪽 투입시켰습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대로 점프슛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네요. 계속해서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PEC인데요. 네.
슛이 4개를 던졌는데 뭐 경기 시작한 다음에 4개인데 4개 모두 다 좀 아쉽게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경기가 시작한 지 한 2분여 지난 상황인데 아직도 양팀 선수들 득점이 없습니다.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파고들면서 다시 한번 45도 왼쪽에서 더블팀 탑에서 샤클락 오. 3초 2초 오. 들어갔습니다. 아, 선수들이 확실히 이런 기본적인 스텝에 이은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슛이었는데 확실히 깔끔하게 성공시켜주면서 원주 동부 원주가 두 점 앞서 나갑니다. 네, 방금은 좀 스핀 무브였고 조금 더 힘든 상태 자세가 무너진 상태였는데 네. 마지막까지 집중을 하면서 넣어줄 수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PEC의 6번 김무성 선수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신장이 커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저 선수가 네. 네, 몸 풀 때는 커 보이지 않았는데 네. 갑자기 딱 경기장 들어오니까 둘이 그 두 팀이 딱 비유가 되니까 굉장히 커 보이네요. 네, PEC의 센터 골밑을 지키고 있는데 확실히 저렇게 큰 선수가 골밑에서 지키고 있으면 전술적으로 좀 수월하겠어요. 그렇죠. 방금 같은 경우 블락이 좋았습니다. 네. 동부 같은 경우 커팅 플레이가 좋았는데 네, PEC가 블락으로서 잘 막아냈습니다. PEC 빠르게 속공으로 이어가면서 두 점 올려놨습니다. 결국은 돌파로서 득점을 하네요. 네, 개인 기량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6분의 김무성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조심해 있을. 네, 수비할 때는 이제 스텝으로 손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스텝으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 같은 경우에 어린 선수들이 이제 스텝으로 따라가지 않고 손이 먼저 나가다 보니까 바로 그렇죠.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조금은 있습니다. 마음이 앞섰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권순재가 탑에서 주고 받았습니다. 외곽 쪽으로 내줬는데요.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슛 동작 이후에 볼을 끊어내는 PEC입니다. 지금 PEC 진영에서 조금은 혼전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바이올레이션. 공격권은 동주 원주 프로미에게. 예, 원주 동부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 팀이 수비가 강한 팀인데 네. 동부 프로미도 그런 영향을 좀 받았는지 확실히 비습적인 뜨불뜨불질을 통해서 네. 예, 실책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그 또 생활체육 농구 대회를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프로 팀 산하에 있는 선수들은 확실히 그 프로 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또 이제 동부 프로미가 돌파로서 득점을 했습니다. 동부는 굉장히 힘들게 돌파를 하는데 마이, 메이드를 시키고 있고 네. PC는 조금 쉽게 들어가는데 메이드가 안 됩니다. 오. 지금도 미들레인지 네. 두 점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PC는 득점을 하기 시작할 것 같네요. 네, 약간씩 0점 조절이 맞춰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네,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권순재가 이어받아서 왼쪽에서 석점. 아, 이번에 조금 짧았습니다. 빠르게 역습 이어가는 상황 주심의 히스를 올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동부 원주가 파울로서 끊어냈는데 네. 선수들 간에 조금의 그런 신경전도 약간은 엿볼 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속공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뭐 BC 벤치에서 이제 유 파울이 아니냐, 네. 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 아니냐라고 이제 시그널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방금 전 상황은 원주 동부의 2번 박현우 선수가 두 점 올려놓는 장면이었습니다. BC의 공격인데요. 여의치 않아서 외곽 쪽으로 빼줄 때 골 끊어내는 원주 동부입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울이 안 나왔으면 이제 속공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었는데 예, 파울로 끊었네요. 확실히 경기 초반에 선수들이 쉬운 그런 득점 장면에서 조금 놓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경기가 시작되면 흘러갈수록 몸이 좀 풀리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확실히 이런 대회를 통해서 많은 경험이 쌓인다면 경기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경기 전에 몸을 풀 만한 곳이 좀 적당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몸을 좀 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는 조금 이제 슛 정확도가 떨어졌었습니다. 동부 원주 공격 상황에서 공격 리바운드 빼냈습니다. 샤클락 5초, 4초, 3초 석점 오! 들어갔습니다. 아, 이번에는 샤클락 3초 남겨놓은 상황에서 외곽 쪽에서 석점 슛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돌파를 하면서 만들어준 찬스를 3점 슛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은 득점이었습니다. 원주동부가 끊어내고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두 점 성공하는 원주동부. 확실히 흐름을 탔네요, 이번에는. 네, 네. 앞선에서 수비 실책은 바로서 저렇게 속공으로 연결되거든요. 네. 네. 이번에는 경기의 흐름을 한번 끊기 위해서 PEC 쪽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네. 정면에서 굉장히 깨끗하게 들어가는 3, 네. 석점 슛이었는데요. 이 동부로 완전히 흐름을 가져오는 3점 슛이었죠. 네. 확실히 선수들 네.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 경기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네. 두 분은 지금 송승현 선수 굉장히 여유가 있네요. 저희 속공을 다
보통 보면 그냥 정신이 없으면 골밑만 보고 림만 딱 쳐다보는데 저 선수는 네. 주변에 수비가 어딨는지 동료가 어딨는지 쳐다보면서 그렇죠. 득점을 마무리하네요. 확실히 야. 이런 시야적인 측면에서 선수들이 넓은 시야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 기본기가 굉장히 잘 네. 다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에 뭐 작전 타임은 작전 시간은 양 팀당 1회씩 주어지고 네. 40초씩 예,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이제 선수들 코트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득점이 한 세 번 정도 연속으로 7점을 하게 되면 작전 타임으로 한번 좀 끊어주는 게 좋거든요. 네. BC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의 작전 타임으로서 끊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코치진의 활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 네, 주시미슬 좋은 흐름에 끊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작전 타임 이후에 저렇게 실책을 하고 더군다나 방금 또 네. 속공 상황에서 파울을 끊었기 때문에 은수 포츠맨 라이크 파울입니다. 파울이 네. 선언이 되면서 윤동현 선수가 이번에 공격권이 끊기면서 네. 조금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수비가 좀 약간 신장이 큰 선수가 있는데 너무 편하게 패스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끊겼고 그게 이제 패스가 끊기는 건 너무 당황스러워서 네. 그래서 파울 잡았는데 원스포츠맨 라이크 파울로 선언이 되었네요. 박현우의 자유투 1구 실패했습니다. 박현우 선수도 파울을 당한 이후에 웃음을 지어 보였었거든요. 그 의미를 나도 마음을 이해한다 약간 이런 표현이었나요? 네. 아, 박현우 선수가 또 이제 자유투를 두 개 다 모두 놓쳤네요. 아, 굉장히 개구진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박현우 선수입니다. 송승현이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순재 선수가 신장은 굉장히 작지만 가드로서의 역할을 경기 네. 템포 조절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요. 왼쪽 넣어줬고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두 점 올라갔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원주 동부 돌아선 과정에서 이번에도 볼 끊어내는 PC. 확실히 저런 리바운드 상황에서의 선수들 간의 몸싸움이 좀 치열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동부 같은 경우에는 리바운드를 허용하더라도 그 위에 바로 기습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수비를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방금 파울이 나왔는데 저는 수비가 아까 전에는 더블팀 들어왔을 때 성공했던 장면도 나왔었습니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어떤 박스아웃 하는 상황에서 선수들 간의 조금 몸싸움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PC가 공격할 때 다시 한번 주심의 히스를 울렸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는 PC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할 때 이번에 라인을 밟았다는 심판의 판정이었습니다. PC 선수들이 경기 초반에는 가볍게 뭐 출발을 했었는데 뭐 네. 슛 던지는 것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실책이 많아지면서 경기 흐름을 동부에게 내줬네요. 그렇죠. 동부 원주가 조금 경기력이 좋다기보다는 PC 선수들의 그런 실수를 계속해서 잘 어떻게 보면 기회로 삼고 있는 원주 동부 선수들이죠. 네. 빠르게 역습 치고 들어갑니다. 아웃 넘버인데요. 왼쪽으로 내줬고 레이업 두 점 깨끗합니다. 네, 좋네요. 네. 이번에도 왼쪽에서 돌아 들어가는 선수를 봤기 때문에 네.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냈던 PC였는데 지금은 속공 상황에서 선수 간에 부딪힘이 있었고요. 이건 앞서에 있었던 좀 레이업 상황이었습니다. 33번의 조영광 선수였죠. 좋은 패스, A패스 이후에 두 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선수들끼리 코트 위에서 조금 네. 접촉이 있었는데 지금은 PC 선수들이 원주동부 선수가 넘어지니까 달려가서 네. 또 함께 걱정해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그렇죠. 지금은 뭐 코트 위에서 경기가 진행될 때는 상대팀 선수이지만 네.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는 이제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친구죠, 저런 모습을 네. 보이는 게 좋죠. PC는 지금 이제 지역방어로 서고 있거든요. 3위 지역방어인데 좀 전에는 3위 지역방어 성공하면서 속공 득점으로 이어졌었거든요. 네. 지금은 또 이제 득점을 수비에 또 성공한다면 또 흐름을 또 바꿀 수 있겠죠. 외곽 쪽으로 권순재 그대로 던졌습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이번에는 볼 빼내는 과정에서 PC 다시 한번 속공으로 이어갑니다. 앞쪽에 선수 비어 있는데요. 패스 연결됐고 두 점 깨끗합니다. 이번에도 속공 상황에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PC인데 네. 결국은 메이드 해내네요. 이번에 스틸 가로채기 성공하는 PC 외곽 쪽에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PC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오른쪽 좌중간 반대쪽 연결할 때 원주동부 끊어냅니다. 원주동부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연결을 해줬었고 한번 페이크 동작 이후에 두 점 그대로 올려놨었던 PC입니다.
겨우 연결이 되면서 보는 저희들도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네. 아, 네,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데 저기 뛰고 있는 선수들도 굉장히 아, 어떻게 보면 많이 또 긴장되는 네. 또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원주 동부의 계속되는 공격. 정규 시간 전반전 1분 30여 초 남았습니다. 6대 9 원주 동부가 석점 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PC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따라가고 아, 될 수 있으면 역전까지 시키는 것이 훨씬 좋겠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PC 같은 경우에는 좀 뒤질 때 수비로 변화를 주면서 네. 그렇게 이제 좀 이제 투기의 흐름을 잡았거든요. 동부 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런 흐름에 이제 기세 좀 약간 눌리면서 또 네. 실책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점수를 좀 연속 실점을 했습니다. 권순재에게 연결해 줄고요. 안쪽으로 파고드는 과정. 이때 다시 한번 주심에 히스를 올렸습니다. 지역 방어를 깰 때 가장 기본이 이제 하이포스트에 공을 먼저 놓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첫 패스가 잘 들어가면서 이제 지역 방어 공략이 잘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파울을 얻어냈고 지금 이제 자유투를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슛 동작에서 파울 선언되면서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정희철 선수인데요. 아 지금은 수비 지역에서 파울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과정 리바운드 따내는 PC입니다. 앞쪽으로 길게 빠르게 속공 이어갑니다. 베이스라인에서 다시 한번 돌아 나오고 있는 PC 왼쪽 내줬고 다시 한번 탑 쪽에서 그대로 석점 던졌습니다. 짧았습니다. 좀 전 상황에는 팀 파울이 다섯 개부터 자유투로가 주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 전광판에 보면 다섯 번째 자유투가 파울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자유투를 던질 걸 생각을 했는데 네. 아, 그게 아니구나. 여덟 개 파울이 주어지겠죠? 네, 저희가 일반부 경기와 조금 유년부 경기가 조금 룰이 다르다 보니까 아. 유소년부에서는 8개 그 네. 팀파울이 불러진 이후에 자유투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PC 앞쪽에 길게 아 결국에는 속공 연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동부의 블락킹에 막히면서 속공을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동부가 리바운드 이후에 이제 강한 수비를 하는데 그 네. 수비가 첫 번째 아울렛 패스가 한번 나가버리면 그 뒤에는 이제 그만큼 이제 수비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저렇게 속공을 내주게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세이프티 이제 속공을 저지하는 선수가 잘 막아줬기 때문에 PC의 실책을 또 이끌어냈고요. 권순재가 석점 던졌지만 림을 외면했습니다. 아, PC 선수들은 계속해서 속공을 가져가는 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10번 선수 공격하는 과정에서 파울입니다. PC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 전체적으로 빠른 역습에 의한 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원주 동부 선수들은 어떤 포스트 플레이 이후에 득점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또 지역방으로 바꾼 다음에 외곽 슛을 이제 좀 많이 던지고 있는데 그 외곽 슛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속공이 이제 빌미가 되고 있는 거죠. 윤동현이 두 점 올라갈 때 리바운드 따내는 원주 동부입니다. 이렇게 전반전 끝이 났습니다. PC와 원주동부, 원주동부와 PC의 4강전 첫 번째 경기 전반전은 원주동부가 한 점 앞선 채로 끝이 났습니다. 네, 동부 같은 경우에는 좀 외곽 수슛도 하나 터지면서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듯 했는데 네. PC가 수비를 좀 3위 지역 방으로 바꾸면서 그 이후에 뭐 역습으로 이제 득점을 올리면서 1점 차를 따라붙어서 전반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PC가 경기 초반에 조금 실수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경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 실수를 많이 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여기는 다시 홍천 종합체육관입니다. PEC와 프로미, 동부 프로미와 PEC의 4강전 첫 번째 경기 후반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C의 성공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PEC 선수가 공격을 시도에 들어갈 때 라인을 밟았다는 주심의 판정이었네요. 네, 여기 라인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헷갈렸을 네. 것 같아요. 아, 어린 선수들의 경기장 규격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라인이 많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때 약간은 혼잡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주동부의 공격입니다.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그대로 석점. 아, 이번에는 우리림을 외면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PEC. 고원영 선수가 앞쪽으로 하프라인 지나갔습니다. 외곽 쪽에 연결을 했는데요. 안쪽 파고들면서 뒤쪽 내줬고 외곽 쪽에서 슛 동작 이후에 하지만 바이올레이션 판정입니다. 보실까요? 아, 이번에 라인을 또 밟았다는 네. 판정이네요. 네. 제일 첫 앞서 네, 네, 앞서의 상황이었죠. 이 여기에 뭐 배드민턴이나 배구 뭐 여러 종목의 라인이 있다 보니까 네. 혼돈되게 돼 있죠. 종합체육관이다 보니 여러 네. 종목의 또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속공치고 나가는 최현석 선수였고요. 김승현 안쪽으로 들어줬고요. 김승현이 다시 외곽으로 반대편 잘 봤습니다. 샤클락 8초 남았는데요. 7초, 6초 2점 올라갔습니다. 확실히 PEC 선수들 같은 경우에 골 밑에서의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득점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방금 같은 경우에는 동부가 지역방어를 쏘고 있는데 그 네. 패스 플레이로서 잘 공략했습니다. 이런 지역방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패스 게임을 통해서 빈 공간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동부의 정희철 선수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지금도 2점 레이업 깨끗하게 성공하는 장면이고요. 지금은 페인트 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페인트 존을 지키고 있던 선수가 올라가면서 네. 뒷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에 패스를 또 잘 넣어줘서 득점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정희철이 슛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투 2구가 주어지겠습니다. 자유투 1구는 실패했습니다. 김훈민 감독이었죠? 네. 자유투 2구 준비하고 있는 정희철 선수. 동부가 세 번 챔피언에 올랐기 때문에 그 별 세 개도 또 가슴에 달고 있네요. 저런 것들이 선수들 사기에 확실히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1대1 상황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비자 파울입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 고원영 선수가 수비를 잘 해줬거든요. 네. 수비로서 잘 쫓아갔는데 마지막에 예, 몸이 접촉이 일어나면서 파울이 네. 나왔네요. 확실히 최현석 선수도 수비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슛을 던진 네, 그렇죠. 네. 저 방금은 이제 추진으로 제대로 떴으면 그 슛할 각도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슛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았는데 예, 수직으로 떠지 않으면서 접촉이 일어나서 파울이 됐네요. 하지만 그 과정까지는 수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현석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PEC가 이번 경기 들어서 처음으로 역전에 성공하고 있는데요.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투를 성공하지 못했는데 네. PEC 같은 경우 이렇게 자유투를 또 성공하면서 앞서 나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 나가고 있는 PEC. 네. 동부 같은 경우에 또 이제 9점이 계속 오랫동안 머물러 있거든요. 네. 이 우선 첫 번째 이 9점을 깨는 득점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9수를 극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원주 동부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 확실히 중학교 선수들은 이 포스트 플레이 이제 포스트 플레이 이후에도 상대 선수들 스크린 플레이를 활용한 동료 선수들을 활용한 공격을 또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외곽적으로 내줬고 안쪽 파고들면서 이번에는 PEC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김우성 선수가 수비가 좋았죠. 네. 네, 돌파에 들어오는 과정에 수직으로 점프를 하면서 잘 막아줬기 때문에 실책을 이끌어냈는데 아, 동부가 골 끊어내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수비 선수와 접촉이 있었던 김선옥 선수였죠. 동부 선수들은 오늘 순환인데요. 네, 확실히 선수들이 조금 성장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체 접촉이 생기면 좀 부상의 위험도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락하는 상황에서 얼굴을 살짝 쳤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PEC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네. 하지만 지금
실책이 좀 나왔거든요. 방금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로 실점으로 이어지는 그런 실책이 나오니까 흐름을 한번 좀 끊어줬습니다. 그렇죠. 네. 또 이제 홍천이 굉장히 농구 그런 대회 메카로서 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뭐 이런 대회가 열리려고 하면 체육관이 최소한 3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 네. 대회는 또 짧게 3일 동안 열리거든요. 네. 3일 동안 열리는데 뭐 모든 종별이 7개 종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종별이 다 열리려고 하면 경기장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이번 뭐 홍천에서는 6개 체육관에서 경기 열리더라고요. 6개 체육관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농구를 하기엔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천이 또 이렇게 농구로서 메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었고 또 선수들도 그만큼 열심히 뛰어주면서 또 한국 농구의 발전에도 큰 이바지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이 선수들이 이런 경험을 쌓아서 선수 나중에 뭐 농구 이 선수들이 자라나면서 농구 팬이 될 수도 있고 뭐 이 중에는 한두 명 정도는 뭐 프로로도 예, 네. 프로 선수로까지 나온다면 더 이제 좋은 거겠죠. 김선욱 선수가 자유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원주동부의 9수를 깨는 네, 자유투 1구였고요.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작전 타임을 네. 이 자유투를 시도하고 난 다음에 시도를 했다면 네. 어땠을까? 자유투가 이제 들어간 다음에 그렇죠. 시도했으면 네.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좀 전에 그 약간 넘어지면서 아픈 통증이 있을 때 자유투 던지면 안 들었을 가능성이 좀 더 있거든요. 그 한 템포 쉬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유투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네 그런 네. 전략적인 측면까지 네, 네. 생각해 볼 수 있었겠네요. 하지만 이제 BC가 바로 또 득점하면서 네. 네, 제가 방금 말했던 게 무의미해졌습니다. 감독들의 전략 전술 대결도 굉장히 볼만합니다. 석점 이번에 조금 짧았습니다. 아 PEC가 앞쪽으로 내줄 때 원주동부가 가로채기 성공했고요. 석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따냈는데 계속해서 볼을 끌어내고 있는 원주동부예요. 김무성 선수도 자기도 답답해서 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두 번 다 똑같은 코스로 패스를 해줬는데 네. 송승헌 선수가 계속해서 볼을 끊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 굉장히 재밌네요. 네. 작전 시간 이전에도 김무성 선수가 또 인바운드 패스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세 번 연속으로 실책을 하니까 네, 저렇게 저 표정이 나왔고 굉장히 또 아쉽죠. 왜냐하면 수비를 다 잘해놓고 그렇죠. 네. 네. 수비는 거의 완벽했었는데 네.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유투 1구 실패하는 3번 송승현 선수입니다. 지금도 아주 수비가 잘 함께 떠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네.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원주동부. 동부 선수들 너무 급해요. 그렇죠. 네. 네. 앞쪽으로 빠르게 속공 이어갑니다.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원주동부의 골이 선언됩니다. 시간은 좀 6분이 남았으면 시간이 좀 많이 남은 편이거든요. 네. 천천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모두 조금 네. 상기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베이스라인, 하프라인 넘어오고 있는 원주동부 외곽 쪽으로 탑 쪽에서 안쪽으로 패스 이후에 리버스 레이버. 와우, 이번에는 굉장히 멋진 플레이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PC가 또 지역방으로 수비를 또 바꿨거든요. 네. 바꿨는데 그게 제대로 공략을 하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송승현 선수의 리버스 레이업 PC도 곧바로 반격에 성공하는데요. 네, 김무성 선수가 자기 실수를 득점으로서 자꾸 만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외곽에서 송승현이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갑니다. 바깥쪽으로 내줬고요. 외곽 쪽에서 탑으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그대로 2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우겨 넣는다는 표현이 좀 맞을까요? 예, 운도 쩔어는 득점인데 네. 그 득점이 굉장히 기분 좋은 득점이거든요. 이제 수비 하나인데 성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대로 점프슛. 이번에도 림을 좀 외면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원주동부. 이번엔 바이올레이션 선언이네요. 지금 와우. 보시면 네. 골밑 쪽으로 A패스 이후에 그대로 리버스 레이업으로 연결시켰던 원주동부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격하는 PEC 그대로 2점 바로 따라갔고요. 경기는 이제 4분여 남은 상황에서 16-15 PEC가 한 점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우가 외곽 우중간에서 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동료 선수 안쪽으로 침투 패스 이후에 포스트 플레이 이후에 2점 성공하는 원주동부입니다. 박현우 선수가 확실히 골밑에서의 그런
포스트 플레이 이후에 연결 동작들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렇죠. 네,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는 듯한 원주 동부였습니다. PC의 공 가로채는 원주 동부입니다. 빠르게 속공으로 연결하지만 템포 조절하고 있습니다. 탑 쪽에서 정희철, 왼쪽 박현우에게. 양팀 모두 이제 실책 때문에 흐름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실책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한 점 차의 승부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실책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또 이제 리바운드입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리바운드 하나 때문에 동물도 공격 기회를 가져가잖아요. 네. 실책과 리바운드가 승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외곽 쪽으로 다시 한번 내줬고요.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샤클락에 걸리면서 원주 동부의 공격을 잘 막아냈던 PEC입니다. 동부 같은 경우에는 중거리 슛이나 3점 슛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네. 3점 슛 처음에는 들었지만 그 이후에 정확도가 다 떨어지니까 제가 볼 때 정의치 선수나 골 밑에 조금 더 패스를 넣어주면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프라인 넘어갈 때 주심의 휘슬 불렸습니다. 3번 송승현 선수의 파울이었는데요. 동부에서 지금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작전 콜이 나올까요? 네. 네. 지금 좀 전에 득점 장면이 나오는데요. 골 밑으로 A 패스 네. 이후에 그대로 두 점 올라갔었고요. 확실히 PEC 선수들이 역습 내지는 이런 속공 찬스에서 조금 효율성을 좀 더 보여준다면 이번 경기를 쉽게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 경기의 메인 하이라이트였죠. 리버스 레이업 성공하는 장면이었고요. 지금 보면 최근 이제 후반전 들어와서는 양 팀의 그 골밑 득점 자원들이 골 밑에 있는 선수들이 득점을 좀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더군다나 이제 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점 앞서고 있을 때 지금 1점만 더 2점을 더 점수만 더 추가를 한다면 네. 조금 더 이제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작전 타임으로 그렇죠? 그런 걸로 네. 보이고요. BC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흐름을 좀 끊기 위해서 흐름을 반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비를 성공을 좀 해야 되겠죠. 30번 김승현 선수가 이제 인바운드 패스를 위해서 라인에 서 있습니다. 동부 선수들의 마크맨도 이게 타이트한데요. 안쪽으로 연결했는데요. 이번에 슛이었군요. 네. 슛이 아니고 패스였는데. 아, 패스였나요? 네. 네. 패스였는데 조금 높은 패스가 네. 이어지면서 슛으로 연결됐었던 네. PC의 공격이었습니다. 김무성 선수를 보고 던졌는데 조금 약간 높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아직까지는 그 어떤 생각과 그런 네. 뭐랄까요 행동 간의 괴리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었습니다. 골 밑에서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는데요. 수비 성공하는 PC입니다. 정희철 선수가 김무성 선수의 높이가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의식하면서 슛을 던져서 빗나갔습니다. 아, 지금도 비하인드 드리블 좋았고요. 탑에서 드립을 돌파할 때 주심이 힛을 불렸습니다. 계속해서 수비 과정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반칙으로 원주 동부는 끊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이런 파울도 그런 경기 일부분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겠죠. 네. 파울도 지금 팀 파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적절하게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곽에서 석점 던졌지만 림을 외면했습니다. 다시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두 점 성공하는 PEC입니다. 6번의 김무성 선수 확실히 이번 경기 PEC의 핵심은 김무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실수만 없으면 정말 좋은 선수 같은데요. 네. 외곽 쪽에서 박현우가 주고 들어갔습니다. 김성우 탑에서 오른쪽으로 내줬는데요. 다시 한번 박현욱이 잡았습니다. 외곽에서 석점. 이번에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PEC 빠르게 속공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길게. 아 지금은. 박현우 선수가 공중볼을 경합하는 상황에서 좀 크게 넘어졌거든요. 그렇군요. 쿵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는데 네, 지금은 의료진이 코트 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고, 어우, 지금은 앞쪽에 볼을 끊어내기 위해서 했었는데 엉덩이 뼈 쪽에 조금 충격이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골격이라고 할까요? 뼈의 그 조직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성장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상에 많은 좀 신경을 쓰면서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아,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원주
농부의 2번 박현우 선수였는데 박현우 선수도 이번 경기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 아픈 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시간도 이제 1분 13초 남았으면 네. 굉장히 짧은 시간이 남아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공격 자원을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원주 동부에게는 악재가 좀 겹치는 상황입니다. PC가 공격할 때 공격권 계속해서 PC에게 있습니다. PC는 공을 좀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공격할 때 성급한 네. 공격보다는 아 지금도 외곽쪽으로 내줄 때 볼 끊어내는 원주동부 아웃넘버인데요. 수비수 들어왔고 그대로 돌아서면서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외곽쪽에서 탑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대로 2점 올려놓습니다. 아 지금은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유기적이면서 부드러웠어요. 그렇죠. PC 30번 김승현 선수가 들어갈 때 주심에 휘슬을 울렸습니다. 방금 전 그 동부 원주 동부의 그런 공격은 어떻게 보면 프로에서의 나올 법한 그런 패스 플레이였거든요. 네. 지금 저 플레이 자체도 네. 조금 길었던 공을 터치아웃 장면 나왔습니다. 네. 저 장면도 이제 김우성 선수 실책 때문에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베이슬라인 안쪽에서 외곽 내줬습니다. PEC의 공격인데요. 두 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아 계속해서 양팀 선수들 엎치락 뒤치락하는 것이 지금 36초 정도 남았는데 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갈지 원주 동부의 공격 굉장히 중요한 공격이 되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좀 대등하고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 접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바운드하는 과정에서 원주 동부의 파울이 왔습니다. 네, 정인철 선수가 의욕적으로 레이업을 시도했는데 네. 네, 레이업이 빗나갔습니다. 이제 20여 초 조금 안 남은 상황인데 조금 네. 완벽한 찬스에서 양팀 선수들 득점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또 PC가 작전 타임을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제 PC에게 공격권이 있기 때문에 이 남은 19초를 충분히 활용할 것 같네요. 그렇죠. 또 지금 현재 또 파울 작전을 쓸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압박 수비를 하면서 실책을 이끌어낼 건지 네. 지금 PC는 그걸 어떻게 이제 뚫어내고 또 득점을 하거나 남아있는 시간을 얼마만큼 잘 흘려 보내느냐 그렇죠? 그게 또 중요하겠죠. 네. 원주 동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 가로채기가 몇 차례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런 패스 플레이를 할 때의 스틸을 한번 노려보는 것이 원주 동부에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PC 선수들은 충분히 이제 공을 돌리면서 시간을 흘려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인바운드 패스를 위해서 라인 쪽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첫 패스를 누가 어떻게 잘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김승현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연 어떤 패스가 이루어질지 인바운드 패스 성공했고요. 이제 수비자 파울. 동부 같은 게 조금 아쉬운 게 네. 네, 인바운드 패스하는 앞쪽에서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렇게 되면 너무 편안하게 수비를 패스를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패스 부분도 나가지 좀 어렵게 나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아 이번에 PEC의 결정적인 또 실수가 나오고 마네요. 아 이렇게 되면 또 원주 동부에게 기회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도 보시면 터치 네. 아웃되는 상황이었죠. 인바운드 패스를 할 때 발을 네. 라인을 밟고 패스를 한 것 같은데요. 아,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그런 실수가 경기를 이렇게 박빙으로 만들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즐거운데 또 코칭 스태프나 관계자분들은 굉장히 마음을 타면서 관람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우선은 중요한 건 PC가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동부는 네. 지금 뭐 1점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가 또 찾아왔거든요. 이 기회를 갖다 득점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PC는 뭐 실수를 하긴 했지만 자기도 이제 앞서고 있으니까 그 앞서고 있는 걸 생각을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실책을 또 이끌어내면 되거든요. 네. 또 경기장에서 여러 이제 관계자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의 모습도 네 잡히고 있는데요. 네. 이제 16초 남은 상황에서 동부 원주가 한 점 뒤쳐져 있는데 동부 원주의 이제 공격권 시작되겠습니다. 권순재 선수가 이제 인바운드 패스를 해줬고요.
송승현 선수인데요. 안쪽으로 바운드 오. 패스 이후에 올라갔지만 리바운드는 PEC. 10초 남은 상황에서 주심의 히시를 물렸습니다. 아, 이번에는 조금 성급하게 좀 공격을 한 예, 그게 있는데요. 제가 볼 땐 성급한 것보다는 작전이 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코너에서 네. 예, 2대2 플레이를 통해서 예,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었거든요. 슛 기회까지 만들었는데 그 마무리가 조금 안 돼 안 좋았었습니다. 마무리가 조금 안 좋았었던 동부 예. 원주인데 PC 같은 경우에 이제 안쪽에서 수비가 좀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이제 파울 작전을 쓰고 있는 원주 동부입니다. 이제 8개부터 이제 팀 파울에 걸리기 때문에 자유 투 두 개를 가져가게 될. PC 선수들입니다. 최현석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만 넣어도 네. 예, 연장전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두 개 다 넣으면 거의 승리를 확정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연장전은 2분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7번 최현석 잘 들고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점점 연장전의 또 가능성이 연장전보다는 지금 우선은 PEC가 이길 가능성은 네,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6.3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은 많은데 그래도 넣어야지 좋겠죠. 최현석 선수도 네.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2구는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지금 5초, 4초, 3초, 2초, 1초 오! 아! 이번에 립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아! 원주동부 빠르게 속공까지 골밑까지 연결은 아주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들도 들어가나 싶었었는데 인앤아웃 되면서 이렇게 PC와 원주동부의 4강전 첫 번째 경기는 PC의 두 점차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버저비트가 나올 뻔했는데 네. 아, 지금 거의 골과 우와. 가까운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저보고 저런 뭐 플레이를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 와, PC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장면이었고 원주동부 선수들은 너무 그러니까요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네. 네. 아 4강전 첫 번째 경기부터 이렇게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이제 4강전 두 번째 경기죠. 중산부 경기인데요. 월요일 아침과 올댓바스켓의 4강전 두 번째 경기로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또 밟았다는 생각이 들어요.